지난해 말 새해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지만 새해 들어서도 여야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충청권 현안 사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 충남 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균형 발전을 좌우할 지방시대위원회법이 낮잠 자고 있고 국회 세종의사당 세부안이 담긴 국회 규칙이 이제 겨우 운영위로 넘겨져 완공 시점이 늦어졌습니다. 서울방송센터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법 마련이 시급한데 현재 정부가 발의한 특별법이 국회로 넘어왔지만 여야가 격돌하면서 상임위조차 심의가 이뤄지지 않아 수개월째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초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세종으로 이전해 업무를 개시한다는 계획이지만 관련법 통과가 늦어질수록 대전 충남 혁신도시 등 2차 공공기관 이전 등도 덩달아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금년이 통과되지 않으면 2025년 정도에 시행될 수 있는데 이것은 지방의 소멸과 생존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시급하게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도 발목이 잡혔습니다.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한 국회법은 통과했지만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대상 등 사업의 방향과 규모를 정하기 위한 국회 규칙 제정은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최근 국회의장실이 정부 세종청사 입주부처와 연관이 있는 과방위 등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해당 상임위원회 국회의원 사무실 이전 등이 담긴 국회 규칙 개정 의견서를 운영위원회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여야 정쟁으로 1월 임시국회가 불발되는 등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국회 규칙이 늦어지면서 완공 목표인 2027년은 어렵게 됐고 계속 늦어질 경우 2030년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상임위가 몇 개 내려가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확정이 돼야 되고 이 국회 규칙은 몇 개의 상임위가 내려간다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시급히 처리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당은 전당대회 준비로, 야당은 당대표 사법 리스크 여파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지역 현안 사업들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